나는 까집니다. 언니는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아직 잘해줘. 언니는 나무 위로 올라간 석개우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나무 위로 올라간 석개우. 예리고 석개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석개우는 세금 거두는 새리 5두마리, 60만인 민족의 방문자, 여리고에서 제일 부자. 그런데 술다리가 키가 작다. 예수님은 여리고로 들어오시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구름처럼 많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구름처럼 물러왔어요. 예수다 예수! 님의 자리 불어! 메시아가 틀림없어 알아! 예수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또 먼저 끼가 묻는 생각. 그가 섞여 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한쪽 가서 으아 숲다리 이어 희가 나서 사서 학교하는 길이 되어 뽕나무로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모습이 잘 보였어요. 예수님의 색깔을 찾아보자 그들 어쩔 줄 몰랐어요. 예고 듣겠네? 저 눈빛 부셔. 새끼오라고 깊더라고 세이비니? 거기 나무래 석개우가 멍숭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죠? 깔끼끼. 석개우야 빨리 내려올라. 우리는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저 거미랑 같이 재있는 집에서요? 그 말씀이 너무 깊어. 물랑 석개우는 서둔 직접 나무를 내었어요. 저도 다 떨어질라. 네네. 예수님 이름 영광이 걱정 마 영승이야. 석개우는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모시고 석개우를 들어가면 결심했어요. 내 제리 용서받아야지 누르는 지만 누리고 헤헤 이렇게 잘 살면서 또 좋아 하되 석개우는 그들 결심을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전 인제 재산을 절반 가난한 사람들께 주겠어요. 제가 누수에 속인 게 있으면 내 배로 갚겠습니다. 약속이 드립니다. 예수님은 기뻐 대답했습니다. 석개우라 우리는 너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가 잃어버린 양의 철제 구원을 주려고 온 것이다. 또 읽어줄게요. 한글을 부은 마리아. 유월절이 있냐? 전에 바다 뒤 이르지 예수님은 그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어느 집이요? 눈치라고는 말이다가 마리아와 나시도의 집 말씀이시잖아. 그들은 말에다가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전지가 벌어졌어요. 마르다 아직 멀었니? 미라이 연는 멀쩡하니? 곧 가요 오빠.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뭐 하시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부르니까는 예수님의 발이 향기를 마시가 자기 보러 귀딱으로 닦였어요. 우리는 아직이 될 거예요. 그 말에 예수님은 대답했어요. 가둔 유다라 마리아가 하는 대로 가봐두어라. 당신은 뭘 몰라. 마리아야 그 비싼 향유를 봐라.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주는 물질 것이지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내가 함께 있으면 언제든지 좋을 수 있다. 그 하나는 항상 함께 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아프도 사람들이 오늘 반마리아가 내거 환경 1위 두고 보고 이야기를 할 것이지만 그것을 해야 할 것이다. 거축하는 그만 좀 하시오. 가슴 요다 더 수상해. 성지순 예루살렘 임성. 다음날 예수님이 피덕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때였어요. 저 받은 마을에 가보면 매일 있는 닭이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곳에 누가 묶어준 누가 쓰게 됐냐 하나라. 내 예수님 과연 있을까? 두째 가가 그 마을에 가보니 저 닭이 말씀이었군. 그래 어떻게 하셨나? 그 끝내 뼈에서 닭이 주인을 나와 뭘 하든 지시오. 예고 듣겠다. 죽어 쓰시겠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쓰겠어요? 아 그럼 얼른 갖다 쓰시려고요. 고맙소. 가요. 예수님이 귀한 분을 왜 저런 척 착한 집순이 다시겠다는 걸까? 구약의 성경이 스가 9장 9절에 보면 보라 내 왕에 너희 인민의 궁에 구원을 베풀며 경성에서 다윗의 탈인이라고 오실 메시아 예언했죠. 기적. 예, 제자들은 불고 온 나귀들 등 위에 제자들이 거리길까지 예수님은 그 위에 타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왕이 아니라 거지다. 예수님, 저 사람 보세요. 좀 보세요. 영광입니다. 됐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자. 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불러왔어요. 송나무 가자. 꺾어 들고 흔들며. 우리 왕, 만민의 왕이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자 와 호산나 와 예수님 가시는 길 꼭가다 자대도 해 걸음은 왜 벗어? 그들은 예수님 보시고 한강성을 지르며 예수사람으로 성회당에 지진했어요. 호산나 찬양송하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할렐루야. 상의 들격 만명이 다시는 더본 나시네인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 들어간 시다 빨리 가까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사람들은 온 성이 떠나갔듯 기뻐 소리쳤어요.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만세! 페리오리오 로마 로브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네? 성경관 재벌은 등 많은 병자리 예수님의 갈릴리 다시에서 오신 예수님 우리 병을 고쳐주십시오. 오라 모두 고쳐주마. 잘못 또 더듬 웬 병자가 이렇게 많냐?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천한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귀를 타고 왕이로 세상을 보셨고 흠든 짐을 자는 사람들인 구세주 주례지신 예수님의 아들이었어요. 무슨 속에 한 바라세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은 왜 저런 헛소리를 듣게 계시는 거요? 와, 사람들이 잠잠하지만 돌돌이 대신 소리쳐 걸시다. 그들은 예수살렘 성으로 올라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넌 것을 믿으면 좋겠네. 그러면 너희들 눈을 모았고
원수를 곧 욕먹이겠구나. 지금 예수님은 반가운 글을 할 거란 말씀이에요. 성장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비둘기 떨어요, 떨이 두 마리 주쇼. 재료용 양이 셀 있는 전에 조금도 다리 끼었구나. 언니? 화가 나신 예수님은 정성을 얼마 소리쳤어요. 와장장,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너희가 강한 소리들을 만들었구나. 누구세요? 모르냐, 예수님, 어서 빛나, 튀어. 아이고, 내 비둘기. 사지 말고 날아가는 거 잡아가자. 헤에. 예수님은 장사꾼을 모두 성장에 쫓아내셨어요. 부르륵. 그것을 본 제사장들은 서간이 이 예수님은 성장 혼자 있어 해치옵시다. 아직 나오니 빠르는 무지가 성이 안에 넣어놓았소. 예수님은 성장에 깨끗이 하신 분 어린이들이 기뻐 소리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손자여. 제사장들이 들과 자를 서기관들이 어린이 아들이 수리들에게 예수님께 와서 삐구아를 물었어요. 선생님, 저 어린이들은 말을 들으셨소? 양심에 뭔가 안 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찬양을 어린이 입에서 나오는 하십시오. 네. 말씀을 너희들이 잊지 못하느냐? 오늘은 이만큼만 읽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하셨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